여보세요? 네. 아니 2시까지 오기로 한 사람이 1시 20몇 분에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정직한 사람이네.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도착하려고 엄청 일찍 출발하셨구나. 여기 들어가요? 아니요. 어디에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면부터 카메라부터 들이댔네요. 아니 나 오프닝도 못 찍었어요. 그럼 저기서 찍거든요? 바로 코앞에서 찍어야지. 오늘은 뭐 딱히 컨텐츠는 아니고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라서 아 다시 찍어야 되겠다. 아 방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원래 오프닝을 먼저 찍고선 오늘 누굴 만나냐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일상 브이로그는요 이제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틱톡에서 바로 틱톡용으로 불리고 있는 구독자가 틱톡에서 바로 틱톡용으로 불리우고 있는 우리 예런니 시양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 투자를 해서 많은 틱톡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수받으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점심을 먼저 먹으러 갔다가 아마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점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프닝을 찍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런. 와, 연디, 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배고파요. 일식 먹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딱 씻고 나와가지고 맛집을 좀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검색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낯가립니다.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저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밥 먹으러 오셨구나. 지금 수원 오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원래 수원 사셨다고. 예예예. 예, 예. 인계동 삐뿔? 그렇지. 야, 인계 삐뿔. 오늘은 토요일인데 전날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분명히 내가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그 세차를 했다고 아니요, 진짜. 그 영상을 한 달 전에 찍은 건가요? 아니면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더러워진 건가요? 어제 가다가 버스가 흙탕물을 와장창 하면서 뿌려졌어요. 그래서 어제 소리 질렀는데 이거 블랙박스 영상 키고 싶다. 초밥 중에서는 무슨 초밥이 좋아요? 초밥 중에서? 근데 진짜 다 좋아해서 표정, 다채로운 표정이 그 한국의 제2의 싱하형이라고 불리는 싱하형. 그래서 틱톡형이 될 수 있었죠. 200 몇만이죠? 220만. 와. 그래서 무슨 초밥 제일 좋아해? 나는 아 맞아. 난 진짜 다 좋아해. 이 얘기가 잠깐 흘러갔었는데 기억력 좋죠. 그러니까 저는 연어 초밥 제일 좋아해. 아, 연어. 연어 초밥은 진짜 거의 뭐 기본빵이 있죠.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연어를 좋아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하나 하겠어. 맛있는 연어는 색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잇몸색? 아 잇몸색? 조금 연하면서 아 아니에요? 맛있는 연어는 특히 자연산일수록 붉은 빛이 돈다고 합니다. 아 더 붉어요? 네. 왜 내가 먹은 데는 그러냐? 거기가 안 맺힌 거 싸구려 입맛에 길들여져. 아, 짜증나네. 도착했는데 예약을 하고 와야 되나봐요. 저희 20분 기다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네. 메뉴 고르셨나요? 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예. 2시가 나왔습니다. 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잘 먹겠습니다. 자, 참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드신 거예요? 지금 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 배불러. 이거 뭔가요, 이거? 아, 또 그냥 오면 좀 뭐 할까봐. 오.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오유, 감사합니다. 자, 뭐 이런 걸 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델몬!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예름이가 사온 거 조금 마시면서 자, 뭐 드실래요?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오렌지. 나는 토마토 먹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찍으신 거 한번 볼까요? 아, 제가 찍은 거요? 예예예. 안 돼요. 못 모를 때 그냥 시험삼아 찍어놓은 거라서. 어, 진짜로 보시려고 하네. 컵 왜 이렇게 많아? 오호. 오호. 세 개가 다예요. 그냥 나도 뭔가 그냥 계정은 만들어놨고 그냥 중요한 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오케이. 태양광 같다. 빛발. 첫 번째, 빛발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네. 음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맞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음악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 스타일에 맞춰서. 맞는 재치 있는 뭐 율동 이런 게 중요하다. 예. 저도 그거가 진짜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신하 형 같은 표정이 피나셨어요? 토마토 뚜껑 만져가지고 손에 이게 피 묻었어요 지금. 아, 잠시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생각 안 했는데. 두 개만 중요하다고 하면 뭐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중요한 게 없다면.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잘 살려서 네. 한번 대통령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둔 노래가 네. 몇 가지 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를 한번 들려 아 노래를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아 노래를 보여드려요. 보통은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언니 선생님에게 내가 선정한 음악이 틱톡에 어울리는지 일단 허락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고 이거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어울리는 아주 적절한 음악이에요 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입니다. 과연 점수는? 60점? 아 오케이 그럼 이거 패스? 패스? 60점 준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제 삘이 안 맞았습니다. 아, 오케이. 패스?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것도 살리면은 몇 점? 100점 만점에? 80점? 오! 네, 그러면 네 이걸로 선정 두 번 시도 만에 틱톡에 어울리는 노래 80점짜리 노래를 하나 선정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그 선정 센스 오케이 알았어. 바로 카메라 켜서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 대체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컨셉 아니었어요? 안 돼! 이거 일단 빼놔야 되겠다. 와, 이거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더 막 그 소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뿌려진 소리 나는데, 이거? 어, 아, 뿌려졌네. 뿌려졌어? 이거 계속 뿌려졌어. 어, 대박. 어떻게 했지? We are lying. Tell you that.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직접, 이거 스파르타로 배우려다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대리석 식당. 부러졌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예 선생님 이거 너무 하드코어잖아요. 왜 여기 올라갔다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이거 대리석인데. 경계 생겼네. 보이세요? 경계 생겼어. 야 경계 생겼어. 와 어렵다. 일단 틱톡 마저 찍고. 이거 틱톡만 찍어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대리석 식탁까지 부셔가면서 틱톡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게. 네. 완성본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부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힘든 영상을 촬영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식탁이 살짝 이렇게 책처럼 접힌 것 같거든요. 보이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틱톡 입문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런이 사부가 완전 스파르타 하드코어로 엄청 힘든 영상을 예언이 사부에겐 별거 아닌 영상이었겠지만 저에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촬영이었는데 다행히 진짜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우리 촬영하고서 깔깔대면서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하루 또 일과를 그냥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카메라를 켜가지고 보내봤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는 영상을 끄고 예런이 틱톡용 채널에 올릴 영상을 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런이 틱톡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뭔가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네, 딱 부서진 게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